사사기 1장 8절로부터 마지막 38절까지 그 성읍을 쟁취한 자와 쟁취하지 못한 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쟁취한 자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더라.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그 모든 족속을 쫓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신명기 7장을 찾아보시면 1절 말씀에 그 일곱 족속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호명하여 부르시고 반드시 일곱 족속을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쫓아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 1장을 볼 때 이들이 다 쫓아내지 않은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어떤 모세나 여호수아의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과 리더십이 없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리더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지도자를 의지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사기에 들어서 그들은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그 지도자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허락된 땅을 취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이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있으니 이제 내가 나아가서 능히 저들을 취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아가서 결국은 그 아낙 자손이 취하고 있는 성읍을 다 세 아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그가 나아가서 행했던 것은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인 거죠. 그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여호와와 자기 사이에 어떤 다른 지도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같은 유다 족속이었지만 갈렙과 다른 유다 족속이 다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쫓아내었는데 19절 말씀을 보니 유다 족속의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한 모습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 능히 쫓아내는 건 너희의 능력이 그걸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능히 그것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쫓아낼 수 있고 강한 철병거를 가진 것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철병거를 가진 그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깊은 골짜기 속에 아주 강한 군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는, 말하자면 쉽게 쫓아낼 수 있는 것과 있는가 하면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면 그 귀신들도 계급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군대에서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그 무리의 수와 함께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다르죠. 악한 영들의 세계 속에서도 똑같이 작은 권세를 가진 자는 그 큰 권세를 가진 자에게 절대로 어떻게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아니, 내게 속한 자만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더 큰 권세는 내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 권세의 상하를 말해줍니다. 권세의 상하, 곧 그 안에도 더 큰 권세가 있고 더 약한 권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권세를 가진 자가 있고 또 약한 권세를 가진 자가 있던 것처럼 자기의 권세 안에서는 자기가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더 큰 권세자 앞에 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왜 이와 같은 권세의 차이를 두시냐 하면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예수님은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쫓아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거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 그 권세들이 많아도 그 모든 권세끼리는 그 안에 차별이 있어서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진멸할 수 있지만 낮은 자는 높은 자를 대적할 수 없는 권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위에 권세자가 되어지신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권세를 다 굴복시킨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모든 신들의 신은 마귀,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진멸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것을 드러낸 사건, 그것이 생명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을 갖고 있다면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예요. 또한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가 나아가서 그 땅을 쟁취하고자 할 때 그 믿음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가진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쫓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무엇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사도들이 두 명씩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 귀신이 쫓아나간 것은 너희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내 안에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그 권세는 그 앞에 아무것도 나와서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군하여 나아갔을 때 아무도 그 앞에 나와서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다고 말했던 그 가나안 땅에 왜 이 여호수아 하나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땅은 다 나누어서 가졌는데 여기 지금 나열한 말씀들 보면 어느 족속도 쫓아내지 못하고 어느 족속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강성해진 때에 겨우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일만 했지 쫓아내지 못했고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여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자 했을 때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7장에 하신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분명히 가나안 7족은 힘도 세고 수도 많고 그런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민족이라고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은 이 족속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 그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시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금방 예수 믿자마자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냐?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신실하신 여호와, 너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속을 가졌지만 아직 가나안 땅인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지만 온전히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데는 이들이 그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심령 안에 이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떨 때에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느냐? 바로 신실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거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구하는 자는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어진 그 근본 바탕에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여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취하고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일해진 믿음이죠. 안일해진 믿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고 이제 주님 안에서 나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주님과 어떤 교제가 있고 여호와 이름을 끊임없이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있어도 나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냥 가만히 살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안에 아직도 여러분의 죄성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용납하고 내버려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너희 안에서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해하는 거가 되어진다. 가만 내버려 둬서 내 안에 마치 그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그 속성들이, 정과 욕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쫓아
내야 되는데 신명기 7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주님이 그 민족들을 하나하나 쫓아낼 것이니까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것들과 화친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너희를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하였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죄성들과 그 죄성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주님이 쫓아내실 때 왜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냐고 천천히 쫓아내게 하시는가. 그것은 곧 너희 안에 들짐승이 더 번성해서 너를 해할까 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쫓아내도록 믿음의 덕을, 덕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과 싸움을 하면서 그걸 쫓아낸 만큼 견고함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똑같지만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요. 갈렙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쫓은 것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쫓으면서 내 육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의존되어져서 싸워서 쫓아내느냐만큼 강한 군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하나 쫓아낼 때 분명히 말했어요. 완전히 쫓아내실 거라고. 그것들의 신상들을 다 불살르고 그것들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고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 그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진멸할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되고 주님이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하셨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쫓아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담도 가다 멈추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지는 부활의 표대예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 생명이 내 아구까지 찰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여섯 항아리를 다 채우지 않고 만약에 두세 항아리만 채우고 말았다면 물이 표도주가 되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여섯 항아리를 다 물을 채울 때 아구까지 채울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을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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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우되 내 온몸이 말씀에 완전히 지배를 받을 때까지 채울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채웠을 때도 나눠줄 수 있어요. 말씀이 조금 채울 때 나눠주면 금방 나는 고갈이 되어져서 더 이상 채워줄 게 없어요. 은혜 조금 받았을 때 그거 갖고 아 은혜 받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아구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이기지 못해요? 그 먼저 있었던 포도주 그거를 능히 이긴 더 좋은 포도주가 그 혼인잔치 회당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 혼인잔치를 인도하는 자가 칭찬을 할 만큼 아주 퀄리티가 좋은 그러한 포도주를 가서 내어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바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예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무엇을 먹고 즐거워하냐면 율법을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있는 율법 아래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 아래 놓여있는 것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건 완전한 자유함에 누려 있는 상태. 그 어떤 것도 나를 와서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가 율법 아래 갔다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상태까지 우리는 말씀을 계속 먹고 자라나서 내 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은혜에서 떨어지면 금방 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만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가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데, 신의 성품에 대한 걸 단계를 보니 어디까지 나아가더라? 사랑까지 가더라.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을 만큼 사랑의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 은혜도 받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러한 역사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기업을 얻은 이스라엘처럼 그만큼 내가 누리고 그만큼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본인들이 압니다. 그것은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완전히 쫓아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쫓아내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 가져간 것들을 절대로 내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아서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다른 족속들이 아직 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족속들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온전히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때는 천국이었다가 어떤 때는 지옥이었다가 어떤 때는 기쁨이 넘쳤다가 어떤 때는 좌절이 왔다가, 그것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천국이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금방 어둠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죄성이 아주 없어져서 이래도 저래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질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모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지배할 때에 그 생명이 모든 악한 원수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 평강과 안식이 내 안에서 있게 되어지고 천국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처럼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힘이 솟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 심령에 공격이 오고 그럴 때 좌절이 오고 또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 우리의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행한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내 안에 남아있었던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걸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약속의 믿음을 가질 때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신실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것을 쫓아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게 올라오는 그 어떤 것도 다 못 박아버린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상태를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태로 끝까지 나아가는 게 생명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 조금 더 내 생각과 마음에 육의 생각에 치우치거나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거. 내 집에 그것을 들이지 말라는 거, 그것과 화친하지 말라는 거, 그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로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창대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좋아하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 거예요. 복 주고 복 주며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하는 그 축복 주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그들을 이끌었어.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지도자가 없어도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그들이 나중에 무엇을 원해요? 다른 족속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결국은 육적인 지도자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어떤 목사를 찾아서 헤매고 그 목사 밑에 가서 살으려고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은혜를 주시는 이가 목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어떤 목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건 예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예수님이에요.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나왔을 때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내 생각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온전히 쫓을 때에 그 철병거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안악자손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기업의 땅 능히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쫓아내지 못한 얘기만 계속 말하고 있는 것, 우린 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마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말씀대로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어지고 그들을 결국은 쓰러뜨리는 요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쫓아내되 피 흘리기까지 쫓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나와 함께해요. 여호와의 손이 근데 어디에 있어요? 손은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에 내가 죽고 연합된 믿음을 가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경배하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온전히 나의 주권자가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다윗 왕이 한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더라. 결국은 열두 지파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굳건하게 세워진 왕. 그래서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위에, 여러분 심령 위에 다윗 왕이 왕권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좌정하셔야만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져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전쟁을 잘 싸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이 이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진멸하고 능히 주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약속을 주시고 거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 안에 어떠한 안일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용납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의 속성들과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쫓아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나라는 빛의 나라요, 그것은 주님의 영이 운행하는 나라이기에 오직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그 충만함이 아구까지 채워져서 능히 주님의 눈에 합하고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죄의 속성들을 다 내어 쫓을 때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